저 장혜진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 유학 갑니다. 제가 재활용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제가 제대로 알고 더 넓게 배워온 다음에 여러분께 재활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안녕. 쓰레기의 변신은 무죄. 지금은 재활용 시대입니다. 아, 저기 가셨네요. 특명 장혜진의 재활용 원정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재활용 유학길 첫 행선지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우와, 이곳은 어디일까요? 어디라고요? 모르시겠다고요? 서울. 그럼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지난주 MBC 스튜디오 아닐까요? 서울입니다. 바로 재활용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은 바로 국내 넘버원 재활용 공간 서울 재활용 플라자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재활용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 제로 웨이스트 소사이어티, 쓰레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쓰레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울 재활용 플라자를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시민들과 함께 실제 우리 주변의 생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들도 해결해보고 기업에서는 최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최종적인 폐기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함께 고민해 나가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곳에 재활용의 모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하는 재활용뿐만 아니라 미래의 재활용 모습도 함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곳은 소재 라이브러리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버려지는 폐기물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가정용, 사업용, 그다음에 건설용 그 폐기물을 분류했는데 지금은 극히 일부들만 그 재활용 소재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앞으로 이렇게 지금 버려지는 모든 소재들이 사실 이제 재활용의 소재로서 개발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와! 점점 재활용 세계에 빠져들고 계시죠? 그렇죠. 특히나 이곳은 다양한 종류의 재활용 브랜드가 있는데요. 어딜 먼저 가볼까요? 이쪽? 아니면 이쪽? 잘한다. 정말 서울에 간 것 같죠? 네, 서울 재활용 플라자에는 다양한 재활용 제품을 만드는 작가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분들의 손을 거치기 전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냥 쓰레기였지만 재활용이라는 마법의 주문을 외우면 놀라운 변신을 합니다. 특히 이곳은요, 버려진 병이 다양한 소품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한번 쓰고 남은 굴러다니는 빈 병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탈바꿈시킬 겁니다. 지금부터 그 마법 살짝 보여드릴게요. 오, 놀랍죠? 와, 역발이죠. 이렇게 재활용함으로써 많은 에너지가 필요 없고 또한 자원순환이랄지 그것도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좋게 이렇게 업사이클링 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재활용 한계를 25년 동안 걸어온 대표님, 재활용계의 베테랑답죠? 저희가 이제 체험도 하고 이렇게 판매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체험은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이렇게 다 좋아합니다. 일단은 유리병 하면은 우리 주위에 이렇게 친근감이 있게 뭐 그게 이제 해결화된 똑같은 병 디자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 병의 형태를 변형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또 자기만의 또 그림을 그린다거나 예쁘죠. 이렇게 변형을 시켜놓으니까 일반인들한테 상당히 새롭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곳에는 웬 우산일까요? 혹시 이 우산도 재활용 재료가 된다고요? 이게 뭘로 될까요? 그러니까요. 낡은 우산이 어떤 걸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기증받은 우산 이렇게 원단이랑 고철이랑 분리 작업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려고 그 전에 이 원단, 쓸만한 원단들을 선별하고 분리해서 이제 소재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소각 대신 소생이라는 슬로건으로 버려진 우산들에게 숨을 불어넣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착한 생각을 했을까요? 디자이너가 우산이에요? 네. 비싸고 이쁜 디자인의 우산이 있었는데 금방 이제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다가 사실은 되게 우연히 이렇게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작은 지갑, 필통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좀 만들다 보니까 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우산 예쁜 우산 많거든요. 네, 물론 하나하나 손수 작업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보다도 더 큰 보람이 있기에 힘을 얻는다고 하네요. 디자인 예쁘게 나와가지고 손님들이 찾았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업사이클해서 우산으로 만들어진 거다 하면 오 그랬냐고 이게 우산이었냐고 되게 놀라시면서 그런 거에 더 의미가 배가 돼가지고 잘 이렇게 쓰시면은 그럴 때 제일 아 내가 좀 예쁘게 만들었고 잘 만들었구나 하는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재활용 길을 걷는 동료들이 있어 문제 없습니다. 여기 이제 입주를 알고선 들어온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저희 말고 다양한 브랜드가 되게 많으니까 서로 이제 아이디어 교환도 되고. 서로 이제 협업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로 인해서 많이 알고서 찾아오시니까 실제로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게 돼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반응은 참 신기하다라는 반응이 이제 제일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쓰레기로 버려지는 줄 알았던 것이 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반응을 많이들 이제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버려진 우산이 가방으로 그리고 유리병은 그릇으로 쓰레기에 가치를 더하는 재활용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재활용 마을로 가보실까요? 자 오늘의 유학길 마지막 행선지입니다. 광주의 핫플레이스. 제가 마지막에 왜 걸음을 그렇게 했을까요? 펭귄 마을이거든요. 펭귄 마을의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아기자기한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걸 재활용하고 새활용했다는 사실. 사실 펭귄 마을은 많은 쓰레기로 고민하던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예, 얘가 골목길이 얘가 원래 쓰레기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몇 차분 버리고 얘가 처음 텃밭을 가꾸면 동네 사람도 공유하면서 같이 나눠먹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 골목길도 이제 깨끗 많이들 깨끗해졌어요. 못 쓰는 물건, 버리는 물건을 하나의 그것에 생명을 넣어가지고 다시 작품을 했다는 건 하나의 모습으로 생명을 집어넣는 그 행동이거든요. 그러므로서 그 아이들이 또 와서 보고 그걸 느끼고 요즘은 이러한 물건 아이들이 보잖아요. 엄청 좋아해요. 화재로 전소된 주택에 쓰레기들을 치우기 시작한 일이 마을의 첫 재활용이자 전환점이 됐습니다. 고향의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남이 보면 어찌 보면 쓰레기지만 저한테는 아주 작품의 소재가 되는 아주 중요한 재료들이 되고 있습니다. 남들은 무조건 이건 쓰레기다, 이거는 무조건 쓰레기장이나 뭐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데 저는 그걸 다시 이렇게 작품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그런 걸 한다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13년 전까지만 해도 찾아오는 이가 거의 없었지만 이젠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여기 광주의 펭귄 마을이 유명하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왔는데 이렇게 광주에도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살면서도 이렇게 쓰레기를 전시를 했다고 저는 쓰레기가 참 보이고 다 예술로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제주에도 유사한 테마로 운영하는 관광지가 있지만 그 분위기랑은 너무 다르게 여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 점이 또 훨씬 또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한 재활용 탐방기 어떠셨나요? 서울에서 광주, 제주까지 곳곳에서 다양하게 변신하는 쓰레기들의 대반란 재활용. 재활용은 함께 했을 때 빛을 발합니다. 무궁무진한 재활용의 세계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